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원입니다. 기아 자동차 이제 기아 자동차가 아니죠. 기아의 EV6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디자인 테마로 하고 있고요. 최대 주행거리 450km를 자랑하는 전기 자동차로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 EV6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요. 직접 만나보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가장 핫한 모델이죠. EV6 GT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오늘 탑승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밖에서 둘러보는 것까지만 허락을 받았는데 EV6의 고성능 버전이죠. 세계 유수의 슈퍼카들과 경쟁을 해서 당당히 2등을 했다고 하죠. 77.4kWh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430kW 그리고 740Nm의 토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린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사이즈가 2540ZR21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브레이크 디스크 이런 부분들 마무리는 다 되지 않았나 봅니다. 좀 시제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GT는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킷 시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D컷 스티어링 휠, 그리고 GT 버튼 뭐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EV6를 상징하는 이미지 리딩 모델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GT 엠블럼 들어와 있죠. GT는 올해 안에는 받기 힘들 듯 하고요. 내년에 고객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고성능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EV6 GT 모델이 아이오닉5와 비교를 할 때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아이오닉5에는 고성능 버전이 없죠. 좀 더 달리는 즐거움, 다이나믹한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EV6 GT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년 기대해보죠. 제원과 테크니컬 데이터 잠깐 살펴보시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GT라인, 그리고 GT 모두 4개 트립으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GT라인이 사이즈가 좀 더 크고요. 길이와 너비가 좀 더 큽니다. 스탠다드 2휠 드라이브, 4휠 드라이브, 최대 출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네, 운전석에 잠깐 앉아봤는데요. 야, 인테리어 참 아주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12.3인치 모니터 두 개로 인포메이션 창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변속 레버는 원형 레버로 표시를 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 이제 D컷 스티어링 휠인데요. 아마 이게 GT 라인이어서 D컷이 적용되어 있겠죠. 도어 패널, 운전석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많은 버튼들, 그리고 두 개의 모니터.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을 하고 EV. 자, 방전 제한 걸어놓을 수가 있네요. VTL 기능이 있습니다. 차에 있는 전력을 바깥에 있는 전기장치로 끌어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약 충전 및 공조 기능이 있고요. 다음 출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 전화, 폰, 프로젝션,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지원이 될 테고요. 기아 페이 후속 지침 모드, 배터리 급속 충전 할 때 초고속이면 38분이면 100%가 된다. 고속 충전 1시간 6분이 걸리고요. 완속 충전일 경우에는 4시간, 휴대용일 경우에는 18시간이면 100%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충전기의 용량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충전 전압에 따라서 충전 시간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 5분 충전으로 100km 정도를 갈 수 있는 초고속 충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인 화면 그리고 카트홈 기능까지 들어와 있고요. 설정에서 차량을 잠깐 보시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렇게 많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차의 주행 안전을 보조해 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브레이크 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해놨고요. 공조 에코 모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을 약하게 하면 아무래도 전체 효율을 좋게 할 수가 있겠죠. 환경차,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도 있고, 충전 음성 안내, 충전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들어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계기판, 계기판은 테마, 드라이브 연동, 테마 A, 테마 B, 테마 C, 그리고 드라이브 연동 모드. 드라이브 연동 모드를 하게 되면 스포츠, 노멀, 에코, 노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조 시스템은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있고요.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장치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열선 통풍, 핸들 열선과 운전석 열선 통풍을 자동 제어하고요. 자, 이 밖에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 기능 들어와 있죠. 편의 장비, 무선 충전 시스템, 후속 승객 알림,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기능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모니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치 방식인데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공조 기능, 기능을 달리하면서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고요. 시동 버튼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트, 냉난방 버튼들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 단계로 각각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변속 레버, 카메라. 카메라는 이제 뒤쪽에 차의 앞뒤, 전후, 좌우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스마트폰 충전 기능이죠. NFC 기능이 있는 걸로 봐서 차와 바로 무선 연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키 한번 볼까요? EV의 키, 이런 형태의 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재질, 도어 트림, 이런 부분에 친환경 소재들을 다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차의 주행, 파워트레인뿐 아니라 차를 만드는 소재들 역시 아주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차 자체도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차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기아 커넥트, SOS 버튼 들어와 있어서 위급할 때,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거기에 EV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해서 유례 충전으로 최대 450km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인데요. 무릎 앞 공간 충분하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의 제약 크지 않을 듯 하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들어가는 공간 확보하고 있죠. 충분합니다. 뒷좌석에도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적용하고 있네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은은한 실내 조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메르디앙 오디오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를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센터 터널 없습니다. 바닥은 아주 평평하게 플랫한 평평한 바닥을 만들고 있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이쪽에 USB 포트, 앞좌석 시트 좌우측으로 USB 포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필러에 공조 구멍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내리면 수납함,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컵홀더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느끼는 느낌 상당히 넓다, 그리고 경쾌한 디자인, 게다가 쓰임새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기 자동차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낯설지 않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죠. 뽑았어? 네. 키우면 이 차에 있는 배터리의 전력을 밖에 있는 전원, 전기 장치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냉장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이런 음료수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테레비, 뭐 환풍기, 에어컨, 조명 장치, 뭐 이런 부분들 자동차의 배터리 전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동식으로 도어를 닫을 수가 있고요.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 V로 아주 뒷부분을 감싸는 이런 조명, 리어 브레이크, 그리고 우측에 전기 충전 장치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터치를 하면 다시 닫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스트 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앞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EV6는 조이시프트 GT9입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 디자인 철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필로소피의 바로 오포짓 유나이티드입니다. 기아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하여 오포짓 유나이티드, 즉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정립하게 되었고요. 이를 반영한 첫 번째 전기차가 바로 EV6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시각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차량의 주행에도 최적화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차량의 전면부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이 차량의 전면부는 전기차의 이미지에 맞게 기존의 타이거 노즐을 재해석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이쪽에 있는 주간주행 등 DRL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세련된 느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LED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LED 헤드램프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픽셀에서 영감을 받은 무빙 라이트 패턴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하이테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한 범퍼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 흡입구, 전면부에 있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EV6를 더욱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적용되어 있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통해서 지나가는 공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한 전기차의 아래쪽으로 공기가 잘 흐르게 해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와 함께 측면부를 보고 있는데요.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차량의 사이드 하단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리어 휠하우스를 통과해서 이쪽에 보이시는 뒤쪽에 있는 클러스터 램프까지 이어져 있는 캐릭터 라인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 캐릭터 라인을 다이나믹 캐릭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EV6의 강력한 존재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로타임의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형과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결합해서 EV만의 휠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후면부의 리어 데크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D 뒤쪽에 있는 헤드램프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캐릭터를 더욱더 강조했고요. 위쪽에 있는 윈타입의 루프 스포일러와 함께 최적의 공기역학 기능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있는 리어 쪽에 있는 클러스터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디슬 매개체로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윈타임의 루프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개선해서 소음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공력을 이용해서 비가 올 때나 뒤쪽에 물방울이 맺힐 때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와이퍼가 없어도 이렇게 깔끔한 뒷모습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번에는 EV6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EV6의 실내는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이 됨으로써 무려 2900mm에 달하는 휠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뒤쪽에 있는 뒷좌석을 더욱더 리어 쪽으로 바짝 붙임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이 중대형급 SUV에 준하는 실내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쪽에 운전자 석쪽을 한번 봐주시면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시야성 좋은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슬림한 대시보드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더욱더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좀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 감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EV6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시트인데요. 이 시트들은 기존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의 소재나 디자인을 탈피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얇으면서 오랫동안 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승객의 쾌적함과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줄 수도 있는 시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이 EV6 GT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EV6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있는 범퍼와 후면에 있는 범퍼를 더욱더 볼륨감 있게 디자인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EV6 일반 GT 같은 경우에는 전고를 5mm 하향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가속 성능을 더욱더 극대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필러스의 바디 색깔과 동일한 바디 컬러 슬래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자, EV6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내장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V6 한 대에는 약 100개 정도의 폐수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이 조명이 실제 EV6에 들어가는 페트병을 통해 만든 조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EV6에 들어가 있는 마감재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페트병을 활용한 소재들이 도어 포켓과 크래시패드, 그 다음 보조 매트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아이보리색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시아 추출물을 통해서 만든 공법이 적용되어 있는 천연 나파가죽 시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굿즈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굿즈들은 이제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레코드라는 브랜드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굿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원단 소재들과 폐 에어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굿즈들인데요. 이렇게 기아가 친환경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고 계시는 차량, 현재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EV6 스탠다드 롱 레인지입니다. EV6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V12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12 기능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나 레저 생활을 할 때 차량을 이제 하나의 이동식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 이 V12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냉장고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EV6에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TV를 한번 켜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조명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V2의 기능은 EV6를 움직이는 하나의 저장장치로 그리고 고객님들에게는 자유로운 전력 활용을 가능하게끔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V2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충전구에 이렇게 V2L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220V를 꼽기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번 EV6에는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편의 사양들과 최첨단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EV6 스탠다드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기역학적인 이런 디자인과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면서 무려 4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초급속 충전 시에 5분이면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충전 편의성 또한 갖추고 있고요.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HUD,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정말 다양한 주행 어시스턴트 구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 클러치 오버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오토플러시 도어핸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편의성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리스한 외관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또 하나의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EV6는 정말 다양한 편의성, 첨단 기술, 신기술, 그리고 예쁜 디자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EV6 GT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내년에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 EV6 GT 같은 경우에는 430kW급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무려 3.5km에 달하는 제로백과 최고속도를 260km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가속과 코너링즈 불판의 주행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전자식 차종 제한 기능,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21인치의 휠과 퍼포먼스 타이어, 그리고 내용량 브레이크까지 정말 다양한 운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의 즐거움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EV6 GT 라인에 들어가는 디자인에서 조금 더 수직적인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더욱 더 고성능의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성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운전자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를 한번 보시면 네온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네온 컬러가 실제 이제 시동을 켜면 안쪽에 곳곳에 지금 시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을 여러분들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 듣고 있는 이 음악이 들리시죠? 이 음악은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인 메리디안의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메리디안 스피커가 실제로 EV6에 14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디를 여행하시든 어떤 운전 중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초고속 충전기 E-PIT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E-PIT은 18분이라는 시간이면 무려 80%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자, 이렇게 E-PIT을 통해서 빠르게 충전된 EV6 GT 그리고 EV6와 함께 나머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기아자동차 EV6 잠깐 둘러봤는데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편의 장비들을 다 갖춰놓은 훌륭한 전기자동차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기아의 EV6, 현대의 아이오닉5가 이제 국내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V6 둘러보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